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브랜드가 크리스마스 광고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광고의 테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연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국의 백화점 체인점 존 루이스 파트너스는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한 꼬마의 우주를 뛰어넘은 사랑을 그렸고 아마존이 운영하는 OTT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인간과 하이에나의 종을 뛰어넘는 우정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평을 받은 이 두 작품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도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러 온 산타와 주인공은 운명처럼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산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1년 후 다시 산타가 찾아왔고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내년에 줄 산타의 선물을 손수 만들기도 하죠. 그날이 되자 또 산타를 기다리던 주인공은 올해는 산타 대신에 노르웨이 우체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받게 됩니다. Jag fick tag i lite assistans i år. Så jag kan vara sammen med dig.이 광고의 제목은 해리가 산타를 만났을 때로 1989년도 영화죠.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에서 본따왔고 극중 남주 이름도 해리입니다. 2022년 노르웨이는 동성애 비범죄화 50주년을 맞이하는데 노르웨이 우체국 포스텐은 이를 기념해서 광고의 스토리라인을 짰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데 노르웨이 게이 산타 광고는 슬프도록 아름답고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내용이다 라는 글이 있고 루퍼스 기포드 전 덴마크 미국 대사 역시 본인 트위터를 통해 스칸디나비아를 사랑한다며 미국 우체국에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포스팅했죠. 그에 반해 게이 산타 광고는 크리스마스를 성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소름 끼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포스텐은 2019년 크리스마스 광고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즉 호적 등록 칙령을 내리자 당시 우체부 역할을 수행하는 남자 주인공은 마을을 돌다 결국 마리아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아, 뭔가 불안불안하죠? 하이.
이 배달원과 마리아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우체국 포스텐의 크리스마스 광고를 다뤄봤는데 저 역시 물론 다양성과 포용성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강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포스텐의 광고는 다소 선을 넘지는 않았나 싶어요. 특히 2019년의 광고는 제가 당시 느꼈던 충격과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유머러스한 조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